울산 게놈 서비스 산업 특구가 정부의 3차 규제 자유 특구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만 명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 특구 지정을 계기로 울산은 앞으로 인간 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염색체 속 전체 DNA를 분석해 유전적으로 어떤 질환에 취약한지 알아볼 수 있는 게놈 분석. 울산시가 국내 최초로 인간 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 게놈 서비스 산업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3차 규제 자유 특구로 공식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그간 공공 영역에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던 유전체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게 됐고요. 중기부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특구가 다수 포함됐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만 명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울산시는 게놈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앞으로 더 넓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게놈 정보를 사용하고 싶어도 법률의 적용이 모호했으며 바이오 데이터를 상업화하기 위한 연구도 불가능했는데 이런 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게놈 서비스 산업 특구 지정으로 생명 바이오 기업 등 지역 기업과의 협력 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업들이 유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인 바이오 데이터팜 건립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도 도전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